예, 장관님. 최근에 또 사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8.15 몇 달 됐죠? 네. 31명의 비리 경제인들이 사면이 됐는데요. 사실 작년에 8.15 사면 때도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또 이렇게 사면을 되는 거 보고 참 제가 참담하다는 느낌까지 받았는데요. 꼭 이렇게 계속 사면해야 됩니까? 사면 역대 정부가 계속 해왔고 사면권자의 정치적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면 보도하는 비리 경제인들은 최소한 비리 경제인들만큼은 우리가 안 하는 관행을 어느 정도 확립해 왔습니다. 아, 잘 아시겠지만 2013년 이후로는 비리 경제인들 사면된 건 윤석열 정부 전까지 두 명밖에 없었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두 명밖에 안 했습니다. 말씀하신 비리 경제인이라고 하시는 카테고리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 전에 경제인 사면이 없었단 말씀이시죠? 그러면 재벌 총수만 한정해서 얘기해 봅시다. 재벌 총수 2013년부터 두 명 이외에는 이 경제 범죄로 사면된 경우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1년 반 만에 벌써 35명입니다. 구분을 하시는 기준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35명이 다 재벌이라 말씀이신가요? 아니 재벌이 아니라 최소한 지금 본인이 비리 경제인이라고 법무부에서 브리핑하실 때 4명, 31명 이렇게 해서 통계를 분류하신 거 가지고 이제 35명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기존의 정부에서도 계속해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다면 최소한 재벌 총수가 경제범죄로 사면받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치 이전 정부에 계속해오던 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지금 이런 상황 전혀 아니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입니다. 제가 거기서 특별히 그 평가할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혹시 벌금 추징액, 추징액은 사면이 안 됐을 테니까 벌금 액수가 얼마큼 사면됐는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미리 준비해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면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출 가능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면이라는 게 그 사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 이외에는 공개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통계가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제가 벌금 액수가 사면이 됐겠지요. 다 납부는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보통 벌금은 납부가 되고 추징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면회 같은 경우. 확인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31명. 이번에 지금 경제 사범으로 분류하신 31명에 대해서 벌금 법원에서 확정된 벌금 액수만 359억입니다. 이전에 사면할 때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82억 원 벌금 사면이 돼서 국민적 비판이 컸습니다. 이번에 359억입니다. 얼만큼 사면된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어떤 기준으로 액수를 모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장관님 지금 범죄 피해자들 치료비 지원 강조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이명박 대통령이 원래 납부했어야 될 82억 납부됐으면 그중에 상당 기금은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으로 갔을 겁니다. 알고 계시죠? 그중에 일정 부분이 벌금 중에 일정 부분이 그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네. 근데 그걸 또 이렇게 그 사안이 그것과 관계는 좀 안 맞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범피기금으로 가면 범죄 피해자 치료비도 지원될 수 있고 생계비 치료도 될 수 있습니다. 알고는 계시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범죄 피해자 치료비 290만 원씩 지금 예산 편성하신 걸로만 계산을 해도 82억이면 2,800명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요 최대치 200만 원으로 계산하면 4,000명이 넘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나라에 돈이 없는 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까 말씀 일부 나왔지만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는 7억 추징금 안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부분들 많이 누적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예요.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지금 장관님 현업에 계시지 않습니까? 사면심사위원장이시잖아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그 이 상시는 하게 되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과거의 법무부 장관들 중에는요. 사면심사 통해서 부적정 의결한 장관들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오히려 부결한 거를 바꾼 분도 계십니다. 장관님이 잘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자, 31명에 대해서요. 판결상 확인되는 횡령 액수, 회사의 돈 횡령하거나 배임한 액수만 해도 저희가 다 계산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올해 4명, 일단 금요서구화학 박찬구, 롯데재단 신영자, 부영그룹 이중근, 삼양식품 김정수 4명만 해도 1,758억입니다.
이 중에 회사 돈 얼마나 갚았는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100번 양보를 해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따라가 봤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브리핑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민경제의 어려움, 심각한 상황이점을 고려해서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 그런데요, 이번에 또 사면하신 분 중에서 박창구 금여석화 회장이 있습니다. 이분 이미 올해 5월 달에 퇴임했습니다. 공개적으로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사람이에요. 이분이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복권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이분이요, 횡령 확정 판결 받고도 원래 특경과법에 따르면 취임이 금지되는데 100일도 안 돼서 판결과 현행법을 비웃듯이 금여석 화학 대표로 다시 취임하신 분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보수만 1년 동안 55억 4,100만 원 수령해 가셨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중근 부영 회장이 있습니다. 이 부영이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 나라 땅하고 나라 돈 갖다가 공공임대주택, 공공사업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거 분양전환하면서 건축비 부풀려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한테 고혈을 짜내가지고 과다이익, 그렇게 해서 재계 20위까지 도약한 회사입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분쟁이 되고 있고 최근에 법원 판결을 통해서 임차인들한테 450만 원에서 12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살리는 게 아니고요, 서민경제 죽인 사람입니다. 종근단 이장한 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한 회장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2013년부터 4년간 본인의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으로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했다. 2017년 7월 달에 퇴사한 운전기사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회사 차량 운전했던 두 달간 스트레스 내에서 몸무게 7kg 빠졌다. 응급실도 실려갔다. 공황장애가 왔다. 이 서민 살리기는커녕 서민들 핍박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왜? 위원장님 제가 잠시만 한 1분만 네, 답변하십시오. 이 범죄로 처벌받은 기업인들을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개인적인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면권을 보조하는 입장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따라야 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중에서 실제로 팩트가 좀 다른 게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이중근 씨 같은 경우는 피해금액 변제나 공탁이 된 상태고요. 그리고 박찬구 씨 같은 경우도 피해금액 전부 변제가 된 상태 등등을 고려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각각의 사면 사안들이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한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한 그런 비판의 소지가 있다는 거 당연히 저도 인정합니다. 사면 제도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 일정 부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오전... 얘기를 계속 하시다 이어가지 말씀하셨으니까 국민들이 보시기에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자. 알려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안 알려주고 계시면서 지금 다 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죠? 아니 제가 여기서 확인해드리는 건데 그런 자본 벌금 액수대로 알려주시고요. 피해 보상된 건 피해 보상대로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면 당연히 저랑 말씀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건 제가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자.